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제가, 매년 10월 말에 저기 보여드리는, 이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2025, 2035. 10년간을 조망해서 보는, 이 책인데, 신간이고요. 제가 공저, 주로 뭐 제가 많이 썼지만, 제롬 글렌, 유엔 미래 포럼의 회장님 제롬 글렌하고 같이 공저입니다. 이번에 중요한 것은 물론 기후 이야기도 있지만은 특히 유엔 IAIA, 유엔 IAIA를 유엔 이야이야 뭐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엔 이야이야를 만들기 위해서 제롬 글렌이 방한을 하고 어디에서 지금 선언을 하느냐 하면 유엔 이야이야가 필요하다. 유엔에서 이제 AI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한승수 총리가 회장으로 있는 유엔 총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때 서울의 롯데호텔에서 진행이 되는데 29, 30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여기에 지금 제롬 글렌과 투피 살리바도 옵니다. 제롬 글렌과 저는 세계 미래 보고서 지금까지 뭐 24, 5년간 써오고 있습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2025, 2035. 바로, 그죠? 작년에 나온 거는 2024, 2034. 이렇게 했고, 매년 이제 한 해씩, 이를 플러스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차가 좀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목차를 보시면은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산업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기후를 중점적으로 했지만은 그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는 AI입니다. 그래서 AI 특히 로봇 2050이라는 것을 써서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가 온다. 2050년이 되면 인간보다 로봇이 더 많다.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1번은 그죠. 기후 비상사태에서 온난화 진행률이 99%나 진행이 되고 있고 해수면 상승이 심각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2300년 정도가 되면 한국에는 태백산맥만 남는다, 이런, 연구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지구 기온이 3도씨가 상승하면 대부분, 그 해안 지방은 대부분 다 가라앉고요. 굉장히 큰 도시들도 가라앉고요. 지금 이미 자카르타는 가라앉고 있어서, 수도를 옮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 2에서는 1%의 희망을 찾는 사람들 해서 이제 대안 앞으로 AI가 기후 변화를 감시하고 AI가 친환경 에너지 미래로서 기후 변화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대안들을 그죠? 1%의 희망을 찾고 있는 사람들 기술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올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입니다. 그죠? 현실이 되어가는 AI.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뭐 AI, 크게 일반인들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AI라 하고, 제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떡볶이도 AI가 들어가야 떡볶이가 잘 팔립니다. 어떻게? AI가 점검해, AI가 만든 뭐 레시피, AI가 점검해서, 건강에 좋은, 그죠? 뭐, 떡볶이. 오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선 AI와 일자리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이제 AI는 우리에게 다가온 게 2년 됐어요. 챗GPT가 나오면서 70년 동안 연구를 하던 AI가 아무도 몰랐는데 챗GPT가 딱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챗GPT의 순간이 오다라고 해서. 2년 전에 이제 AI가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이제 문제점들도 많죠. 범죄와 저 진화하는 AI. 범죄가 있으면 범죄보다 조금 더 진화해서 AI가 그죠? 범죄를 자꾸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AI
그 다음에 요즘에 AI 이야기하면 좀 촌놈이다. AGI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 그래도 뭐좀안 해. 이런 거거든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I는, 그죠? 쥐의 머리만큼 똑똑해요. AGI는 one human brain. AGI는 인간의 머리만큼. 인간만큼 똑똑해지는 거니까 인간은 여러 가지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ASI가 옵니다. 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는 ASI는 All Human Brains. 지구촌에 90억 명이 살고 있으면 90억 명의 머리를 다 합쳐놓은 것만큼 똑똑해요. 그죠? 그때가 되면은 싱귤래리티가 오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온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생성 AI가 너무나 많이 변해가지고 우리가 뭐 뚝딱 하면은 그림 만들어내고 뚝딱 하면 영화 만들어내고 뚝딱 하면은 질문하면 모든 답이 다 나오고 그죠? PPT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홈피도 금방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줘요. 그래서 법률 분야의 AI, 교육 분야의 AI, 의료 분야에서는 AI. 언론 분야에서 AI, 영화 분야에서 AI, 자원 분야, resources, 희토류, 여기서 AI, 건강, 그죠? 제조, 우주산업, 이렇게 해서 생성 AI가 어디까지 발전했나, 여기 딱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 챕터 4꼭 보세요, 아이들에게. 이제는 이제 의대 보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의대의 일자리는 10%도 안, 뭐 10%가 뭐예요? 5%도 안 돼요. 자. 일자리 60%가 AI, AGI에서 나옵니다. 60%. 그 다음에는 자동차, 자율차, 뭐, 이런 데서 한, 뭐, 그죠? 10% 미만입니다. 5, 6%, 7, 8%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너지는 SB, 그죠? SBI, SBW라 그래요. SWB. 솔라, 윈드.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저장, 그죠? 시스템, 스토리지, 예,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SWB, B가 배터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IoT, 사물 인터넷의 일자리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많아요. 그 교통, 그죠? 날아다니는 비행기, 뭐 이런 분야에도 일자리가 좀 있고, AR, VR, MR, SR 해서 그 분야에 이제 증강현실, 뭐 이런 데 일자리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의료, 그죠? 의료, 건강 분야예요. 그 다음이, 반드시 이제 아이들이 의대 가야 된다고 목숨을 걸 필요가 전혀 없다. AI를 공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챕터 3는 테크놀로지, 그죠? 넥스트 테크놀로지 하면 이게 로봇입니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은 개발이 시작된 지 60년 됐어요. 60년인데 이제 2년 내에 챗GPT의 순간이 온다. 아무도 몰랐다가 이제 2년 정도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AI 알듯이 모든 사람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그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다음에 무슨 큰 산업이 있을까? 스마트폰 다음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왜? 스마트폰에게 얘, 너저 가서 물좀 가져와. 얘, 저 가서 내약 가져와. 얘야, 지금 띵동하고 누가 왔는데 네가 가서 문 열어주고 와. 이거는 휴머노이드 로봇밖에 못해요. 스마트폰한테 아무리 고함 지르고 야단을 쳐도 못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마트폰을 가슴팍에 달고, 그죠? 스마트폰 플러스 돌아다니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AI 마인드봇, 벤 고르첼이 만드는 그 로봇입니다. 1미터 미만짜리 아주 이쁘장하게 얼굴도 이뻐요. 저는 지금 그레이스 로봇의 어머니인데, 그레이스 로봇은 2, 3억 정도 해요. 근데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그래야 우리가 학교에서 뭐 공부 가리키는 거 전부 다 이제 맞춤형 공부로 집에 와서 교사 로봇을 합니다. 교사 로봇을 한국에서 저희가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교사 로봇, 가사 도우미 로봇,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간호사 로봇부터 시작해서 호스피탈리티에서 호텔에서 그죠 모든 심부름 다 하는 이런 로봇으로 점점 발전해 나갈 건데
AI 마인드봇,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할 것이다. 이거는 내년부터 생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봇 혁명이 다가온다. 로봇이 교육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이제 로봇이니까 얘야 이리 와봐. 그리고 옆방에 있는데도 물어보는 거죠. 오, 3 더하기 3은 얼마야? 이렇게 물으면, 아니면 이거 영어로 뭐야? 이렇게 물으면 금방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로봇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점점 가까이지는 협업하는 로봇을 알려드려요. 챕터 6에서는 의료 혁명, 그죠? 장수, 수명 연장 이런 것도 하고, 인체의 75% 단백질의 비밀, 단백질을, 그죠? 단백질이 폴딩 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인체를 건강하게 하기도 하고, 단백질이 잘못 폴딩이 되면은 그게 암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단백질의 비밀이 밝혀졌다. 요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노화 반지 또는 노화 역전, 이제 수명 연장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수명 연장이 의료, 앞으로 뭐그 예방의학으로 갈 거예요. 병원에 아파서 가는 게 아니고, 병원 아니면 이런 센터 같은 데 가서 병이 오기 전에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을 치료하는 작은 로봇들이 많아요. 몸 안에 들어가서 뭐 몸을 이렇게 치료하고 저렇게 치료하고, 그죠? 100배로 더 빠른 AI 설계 신약도 있고요. 빠른 속도로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상생활의 혁명에서 뭐 빨리 날아다니는, 빨리 돌아다니는 하이퍼루프도 나올 것이고, 수직 이착륙, 저 위에서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 그죠? 이거를 에어 택시, 플라잉 택시라고 합니다. 저희는 2035년만 되면은 자동차는 사양 산업입니다. 자동차 안 타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너무너무너무 느려요. 그래서 자동차보다 5배, 10배로 빠른 에어 택시를 타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에어 택시는 점점 싸지고 있고요. 지금 에어 택시에 약 회사가 3천여 개가 나와 있습니다. 부품 만드는 회사도 있지만은 크게 날아다니는 라이선스, 이제 뭐 승낙을 받은 이런 회사들도 꽤 있어요. 이항도 날아다니는 승낙을 받았고, 또 많아요. 볼로콥터 이런 회사들도 날아다닐 수 있고, 큰 회사들도 많이 이제 승낙 허용을 받았어요. 자율차 인간보다 더 안전하죠. 인간은 깜빡깜빡하고 막 이제 엑셀러레이터 밟았다가 브레이크 밟았다가 막 급해요, 사람들은. 근데 AI 뭐 이게 기계가 지가 뭐가 바쁜 게 있어요. 시간 딱 맞춰 가면 되는데. 그래서 자율차가 훨씬 더 안전하다, 그죠?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AGI 글로벌 가버넌스 수립 단계에서 지금 저희는 4년간 AI를, 그러면 나쁜 AI, 좋은 AI, 뭐 그죠?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거, 죽이는 거, 페이크 뉴스에다가 뭐 너무나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런 나쁜 AI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된다. 누가 관리하겠는가? 지금 이각 나라마다 각자 관리를 하고 각자 규제, 각자 법률을 만들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중구난방이고 엉망이 되는데, 유엔 산하의 IAIA, 유엔 이하이하를 만들자라는 운동을, 밀레니엄 프로젝트.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유엔 미래 포럼의 본부의 이름입니다. 밀레니엄 프로젝트 제롬 글렌이 시작을 해서 세 번째 지금 보고서를 썼어요, 세계. 1번, AI가 얼마나 다가왔는가. 2번 보고서는 AGI 시대가 왔는데, AGI 시대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까지 발전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가버넌스를 해서 UN에다가, UN 이하이하를 만들어서 UN이 전 세계의 AI에 라이선스를 줘요. 우리가 옛날에는 KS 마크라 그랬어요. 요즘에 KC 마크를 받거나, 아니면 해외에서는 ISO라고 해서, 아니면 세계 특허를 받아요. 이거 특허를 받고 나면 사실은 안 받아도 되겠지만은 누군가
특허 받은 제품하고 받지 않은 제품이 있으면 뭘 쓰겠어요? 특허 받은 제품이 더 안전하니까 특허 받은 제품을 쓰죠, 당연히. 특허를 안 받으면은 그냥 쇠퇴합니다. 죽어요. 소멸해버려요. 그래서 전부 특허를 받으려고 하거나, 라이선스를 받으려고 하거나, AIA, 그죠? 어떤 뭔가를 받으려고 해요. 그것을 UN EIA에서 주자. 그리고 이 UN EIA를 한국으로 유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UN EIA가 얼마나 큰지는, 이게 지금 샘 알트만이 UN IAEA 해서 핵사찰 기구가 있어요. UN 1957년에 만든 거예요. 그게 비엔나에 있는데, 비엔나에 3,00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입한 나라가 한 7, 80개국이 분담금을 내요. 매년 분담금을 내서 예산이 8천억에서 1조 원이 됩니다. 1조 원. 가만히 앉아가지고 비엔나는 1조 원씩 날금날금 받아먹고, AI를 지금 핵을, 그죠?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20개도 안 돼요. 그 나라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1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IAEA보다 IAIA죠. IAIA, UNEIA는 50배로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90개국 모두가 가입을 할 것이고, 모든 나라가 AI를 쓸 것이고, 모든 나라가 이제 라이선스를 받아야지만 자기의 AI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3,000명이 근무하고 있는 IAEA보다 엄청나게 많은, 그죠? 직원이 만약에 한국에서 유치되면 한국의 직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희망을 많이 가지세요. 그 다음에 50배로 크면은 1조가 곱하기 50배로 하면 50조. 1년에 가만히 앉아서 이것은 10원도 땀이 안 들어요. 이거는 각 정부 분담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50조가 들어와요. 우리나라 예산이 뭐 500조라고 하면은 50조. 그거 다 우리나라에 쓰는 건 아니고, 그죠? 뭐 여러 그 프로그램이 제일 처음 AI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제일 많이 쓰겠죠. 아무튼 그게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나라가 5천 년이 아닌 5만 명이야. 5만 년 이상 먹고 살수 있는 먹거리, 유일한 먹거리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엑스포 그거 한국에 딸려고, 그죠? 그거 1년 열려요. 1년 뭐, 그몇 개월 열리는데 엑스포 따가지고 그게 뭐, 그 당시 한순간에 뭐 1조 원의 이득이 있어요. 그거 미칠 수도 있어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돌아다녔고, 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올림픽 가지고 마이너스 된 나라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한순간에 지나가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UN EIA를 만약에 가져오면 매년 그냥 고정적으로 돈이 팡팡팡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50조가. 이거보다 더큰 이제 기구는 없다. UN에서 마지막 기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을 저희가, 저하고 구현철 장관하고 몇 명이 이 아이디어를 내서, 뭐 사실은 이제 제롬 글렌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연구 보고서 나왔고, 연구 보고서 세 번째 나왔어요. 그건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3편까지 나왔어요. 시나리오는 만약에 UN EIA가 없다면 어떤 식으로, 그냥 얼마나 형편없는, 살기가 힘든 나라가 될 것인가. 근데 UN EIA가 관리를 하고, 나쁜 AI는 개발을 못하게, 그죠? 컨트롤 할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오는가, 이게 시나리오로 보여줬어요. UN, 우리가 지금 2편하고 3편, 2편하고 3편을 여기 지금 세계 미래 보고서, 지금 새로 나온 이 세계 미래 보고서의 끝에 부록으로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려면 공부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AI는 공부하지 않고 그냥 뭐 내가 저절로 알아지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 UN EIA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치를 할수 있는지, 이게 부록, 그죠? 1인데, 이게, 2부예요, 2부. 3부. 그 다음에 글로벌 가버넌스 수립 3단계. 가상 시나리오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에는 공부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매년 50조 원 이상을 전 세계에서 분담금으로, 그죠?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우리가 뭐 살면서 이렇게 더큰 기회는 없죠. 거기에 비하면 뭐 올림픽이나 뭐 이런 것들은 피스케이크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고생해서 따가지고도 미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올림픽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유엔 이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제롬 글렌 이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박영숙의 세계 미래 보고서 2025, 2035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주로 해서 인공지능하고 기후변화를 중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지, 10년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그죠? 그리고 UN 이하이하가 얼마나 중요한 거며 이것을 한국으로 유치하자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5천만 명에게 다 이득이 되도록, 그런 도움을 주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하지 말고 전부 모든 사람 5천만 명이 전부 지원을 후원을 해도 될똥 말똥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지원을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뭐 스포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였습니다.